요거 뭐야? 집에서 가까운 회사. 아, 이거 약간 밸런스 게임이구나. 집에서 가까운 회사 vs 월급 40만 원 더 주는 회사. 집에서 도보로 5분이면은 2분 컷. 신호도 없음. 와. 출퇴근 그 지옥에서 너무 좋은데 이거는? 대신 이제 반대는 월급 40만 원 더 주는 회사.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리고 환승은 한 번 했고. 근데 앉아서 갈 수 있고. 아, 앉아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회사는 내리는 곳 도보 3분 거리. 그러니까 1시간 더 일하고. 아니죠, 왔다 갔다면 2시간이죠. 2시간 더 일하고 40만 원 더 받을 거냐? 이거는 답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전이야? 지금도 출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시는 분들은 아마 후를 모르실 것 같고. 근데 이건 40만원 한 400만원 아니 100만원 좀 되면. 저는 공감을 못하는 게, 저는 일단은 제 일터는 여기 크로마키 바로 뒤에 있어요. 예, 한 10걸음 정도 가면은 바로 잘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안방이 제 집이기 때문에 이게 일터고 집이고. 예, 이미 누리고 있죠. 거기다가 조금 더 빡세게 별풍선 막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예, 받을 수 있죠. 위에 지금 오늘 12,000개 넘게 받았죠. 이 두 개 한꺼번에 누리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아주 개꿀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송이라는 게. 예, 결론은 뭐다? 방송을 하면 돼요. 예, 그게 맞지. 결론은 뭐냐면 방송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당근마켓 가가지고 로지텍 캠이랑 이런 방송 장비들을 좀 구매를 하셔서, 예, 조명이랑 이런 것도 구매하셔가지고 빠르게 방송을 하십시오. 예, 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말빨이 없어요? 아, 그거 참 아쉽다. 예. 근데 이거는 저 방금 무슨 장난을 한 말이고, 집에서 가까운 회사가 최고죠. 예. 집에서 가까운 회사가 왜 최고냐면은, 집에서 가까운 회사는 곧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라면끼리 먹을 수 있다. 예. 집에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회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 식대 아끼면은 40만 원 더 벌 수 있죠. 예. 그렇죠. 여기서 절약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또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또 뭐 여자친구랑 동거하거나 와이프가 있거나 그러면은 너무 개꿀이죠. 자기 점심시간 오늘 메뉴 뭐야? 지금 거의 다 됐어, 빨리 와. 알았어 해가지고 5분이면 바로 뛰어가가지고 와이프가 차려놓은 밥 먹고. 예, 식대 아끼고 너무 좋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95%는 돈 문제라고. 아이, 난 이런 사람들 좀 뭔가 이제는 좀 거부감 느껴져. 뭔가 좀 이런 사람 걸러라, 이런 사람 피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사회 무슨 뭐 꿀팁인 것 마냥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사람이 뼈대랑 구조가 다르듯이 저각 제각기 다 다른데 뭔가 사람을 어떤 타입화 시켜가지고 뭐 A타입, B타입, C타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그 안에서 뭔가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겪어봐야 되는 건데, 요즘 인터넷에서는 항상 이런 사람 조심해라, 이러면 이런 말 조심해라, 뭐 어째라 저째라 아주 말들이 많아요. 지들은 인생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 저는. 예, 무튼 왜 모든 문제가 95%가 돈 문제일까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엄청나게 큰 일이 돼요. 돈이 없어버리면 저기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 전혀 공감도 못 사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납득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이고 이 돈이 채워지면 또 뭐가 문제가 있겠어? 뭐 건강에 대한 결핍도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그 히스테리적인 그러니까 히스테리라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그 컴플렉스적인 그런 결핍도 있을 거란 말이지. 뭐 나는 참 세상을 잘 살고 인생을 잘 살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뭔가 여자 관계가 좀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간이 육각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모든 그런 결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비로소 진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음. 그렇지. 근데 그 비로소 진짜 문제를 직면할 수 그 말도 맞는 얘기 같아. 돈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은 이게 또 진짜 문제 다른 문제에 또 직면하면서 아 사실 돈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걸 또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이 이렇게 돈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 있고 그게 다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돈이라는 게 그것도 네가 가졌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돼지 새끼야 이러면은 할 말 없죠. 계속 그렇게 팍팍하게 사세요. 저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돈 진짜 중요하고 다 그러겠지만 그것이 꼭 가졌다고 그래서 내 결핍이 다 채워질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 사람 엄청 생각보다 그 아주 그 간사합니다. 예, 사람은 진짜 간사한 인간. 사람이 정말 간사해요. 예. 내가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너무 차가운 그 얼음장 물로 바가지로 물 떠갖고 머리 감고 막 대가리에서 막 수증기 올라오면서 겨울에 막 그렇게 힘들게 막 살고 제발 집에 제발 따뜻한 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쪼그려 앉아갖고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얼음장으로 머리 감기 싫다. 아 제발 집에 보일러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일러를 놓고 집에 따뜻한 물이 항상 항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되면은 뭔가 또 다른 걸 바라게 된다는 거지.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 무너져가고 허물어져가는 그런 집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집에서 입김 나오는 집에서 전기장판에만 의지해가고 한겨울을 보냈는데 근데 선생님도 돈 없으면 채팅도 안 읽어주잖아. 그건 맞죠. 예. 돈을 보태질 않고 그냥 나랑 말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예? 돈 없이 해결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장난이고. 예, 아무튼 간에 너무 돈에 그렇게 집착하면 사람이. 순대만 먹겠는 것 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간사해. 간사해서 이게 돈 채워진다고 뭐 다 해결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뭘 채워야 될까? 뭘 채우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오늘 별 걱정 없이 별 탈 없이 지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난 별 걱정 없이 지내는 게 난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핍이 계속 생기면 계속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네. 돈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돈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더 굉장히 폭력적인 세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게 좀 커요. 네. 웃긴 게 뭐냐면 100개 감사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기준 전 세계 패권국인 정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부자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한 50억 정도면은 30억 정도면은 부자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묻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00억은 있어야죠. 그래도. 예, 떵떵거리고 살려면 50억 갖다 얻은 누구 코에 붙여요. 이런 사람들이 정작 수중에 1억 한 푼도 없음. 1억도 없으면서 100억을 우습게 알고 있어. 예.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집착이 심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예. 이게 뭔데요?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 그래. 얼마나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인 28억 6천만 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제 그 저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한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웃기지 않아요? 나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좀 너무 허황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사실 감가상각도 적고 그리고 내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출퇴근하면서 예? 그냥 그 정도의 이동의 편의성을 생각한 가장 좀 이 실용적인 이동수단인 차 독일 3사 아니면 쳐다도 안 보고 모닝 하나만 뽑아갖고 몇백 킬로 타고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거든. 감가상각이 그만큼 적어요. 모닝이. 예? 모닝이나 레이 같은 거, 이런 경차들. 예? 얼마나 저렴하게 또 구매할 수 있고 합니까? 잘 타다가 중고로 또 팔고 하면 되는데, 독일 3사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벤츠 그 마크에 환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실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그래 저 말이 맞아 모닝 타고 살아야지 그래 내 주제 내가 지금 버는데 내가 한 달에 3,400도 내가 진짜 이게 어딘데 내 주제에 맞게 일단 경차 타고 좀 소박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은 또 주변에서 지랄을 해요. 주변에서 지랄을 해. 여자친구를 사귄 여자친구가 오빠 데리러 나와 나 여기 앞이야 공원 앞이야 어디야 이러고 나왔는데 모닝이 딱 나와. 응, 왔어. 타. 여자친구의 그 표정. 예, 실망한 표정.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의 그 시선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양상이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양상 같아. 그러니까 누구도 그 시선이나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틀과 시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참 실용적으로 살고 싶지만, 실용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서로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거기서 아예 벗어나려면 진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지. 이효리 씨처럼. 예.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그래서 코트님은. 아이키 뭐지? 관자기 들어갈 때 나한테 미안해진 것 같기는 해요. 돈만 던게. 그러니까요. 순대가 먹겠는데. 그래서 코트님은 첫차, 저 아직 첫차 없거든요. 첫차 뭘로 뽑을 건가요? 모닝 뽑을 건가요? 아니요. BMW i7이요. 깡통 가격만 1억 7천에 가까운 풀옵션으로 2억 넘는 거로 타고 다닐 겁니다. 예. 정작 이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모닝 타기 부담스럽다 이거야. 웃기지 않아요? 진짜 실천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죠? 예. 어쩔 수 없어. 이게 일침 모드로 들어가지만 이 일침 모드에서 진짜 실생활에 대입해 보잖아. 그거 제대로 지키고 사는 인간이 어디 있어? 괴짜 취급받아. 괜히 뒤에서 한번 까이기나 하고 씹히기나 하지. 거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러니까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예. 살기 점점 팍팍해지는 거예요. 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영수 중에 보조 브레이크 중요성. 이거 저기 도로 주행 때 옆에서 다 감독관 분들이 타셨잖아요. 타시고 이제 이런 그 기어 같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저게 왜 필요하냐면요. 와. 자,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왔죠. 오, 네. 괜찮으세요? 다시 갈게요. 네. 괜찮아요. 제가 무조건 설 수 있다 그랬죠. 빵을 눌렀어야 돼. 빵 눌러야 돼. 어우,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확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급브레이크긴 하네. 예, 미친 거죠, 앞에 있는 차가. 아. 저래 놓고 운전석에서 까딱거리고 가는 게, 와. 아, 진짜 저거는 이제 화난 걸로 치면은 내 진짜 기분 같아서는 그냥 내리라 그런 다음에 저거 범퍼 하나 정도는 그냥 걔 벽돌 갖다 걔 작살 내주고 싶네. 발로 차버리고 싶네. 아니, 범퍼 값은 그렇게 크게 안 들거든. 예, 몇십만 원 선이니까 존나 열받으니까 갖다 그냥 발로 그냥 까버리고 싶네. 범퍼 그냥 부셔버리고 싶네. 예. 이거 박으면 몇 대 몇인가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진행하는 차량이 또 빠른 것도 좀 있어요. 모든 사고는 속도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진짜로. 예. 아니,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방향 자체가 잘못됐는데, 무슨 속도 잘못, 무슨 속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그래요. 예. 100대 0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100대 0이 나오려면 뒷방 나야 돼. 나는 다 지킬 거 지키고 신호 받고 가만히 있었는데 뒤차가 핸드폰 보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뒤에서 뒷방 놔야 돼. 그래야 100대 0이 떨어져요. 내가 확 멈춘, 내가 뭐 급브레이크 잡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렇게 뒷방 놓으면 무조건 100대 0이라고 봐야지. 예. 아니요, 불법 주차 안 한 곳에서 이제 주차된 차. 아니, 아니요, 조용하세요. 예. 예. 술 만나게 하는 그녀들의 저탄주. 어우. 어이. 하나, 둘, 셋. 좋았어. 여성분들끼리 이렇게 술 먹으러 가면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많이 되나요? 아, 전 너무 좋죠. 그냥. 진행시켜! 아, 이건 너무 세가지고 술잔을 깨버렸네. 예, 너무 그, 가동 범위가 너무 컸다. 예. 뭐, 물리의 힘이 너무 세게 작용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충작용이 좀 덜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즉슨 넘어갑시다. 야, 놀 줄 아시는 분들이네. 예. 오뚜기에서 신기한 라면을 출시한다고. 미역국 라면이요. 리얼 치즈 라면이요. 콩국수 라면이요. 카레 라면 먹어봤어요. 팥 칼국수 라면이요. 북어국 라면. 양송이 스프 라면. 야, 이거 맛있겠다. 양송이 스프 라면은 좀 맛있겠다. 우리 이쁘다. 잡채라면? 야,
이미 지금 시중에 있는 라면들이죠. 어. 한 번쯤은 궁금해서 사다 먹어볼 법하네. 전 세계 최초 유튜브 천억 뷰, 천억 달이 조회수 찍은 설마 킹기 상어인가? 와 미쳤다. 이거 천억 뷰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적어도 100억이 나오는 건데 이 곡 하나로. 와 진짜 곡 하나 잘 써가지고 그냥 야. 하루 평균 조회수가 1억 뷰가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루 수익이 1억 2천이 나는데. 하루 수익 1억 2천이야? 하나로 환산하면. 하나로 환산하면 하루 수익이 1억 2천이래요, 여러분들. 웬만한 그 중소기업 그냥 싸다고 후려치네. 와. 뗄 거 다 떼고 뭐 해가지고 받는 그 정산되는 돈이 하루에 1억이 들어온다. 아기 상어의 가치. 과거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로또 1등을 노리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당신은 아기 상어가 나오기 전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곡을 작곡하면은 예, 됩니다. 뭐 비트코인 다 필요 없고요. 하루에 안정적인 수익, 예, 1억을 찍을 수 있는 킹기 상어를 예, 작곡자로 하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예, 미쳤다. 하루 1억. 와. 누가 나한테 과거로 돌아가면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나는 진짜 무조건 비트코인도 아니고 로또도 아니야. 나는 무조건 아기상어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곡 세배해야겠다. 진짜로. 아기상어 앞에서는 그냥 한없이 작아지네. 이거 뭔데 댓글이 60개 달렸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불타고 있는 소방관의 말투. 논란. 아파트 엘베에서 2시간 동안 초등학생이 갇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꼬맹이들 보이네요. 예, 꼬맹이들 3명이서. 아유, 2시간 갇혀 있었으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겠다. 나? 이게 뭐? 어? 아니 진짜 나 이거 그 제목을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팩트 한 접시로 영상 보고 찐 리액션이 나는 이게 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왜? 아니 뭐 애들한테 쌍욕 한 것도 나와 이 새끼들아 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지 뭐라 그래. 알았다. 불편한 지점이 어딘지 알았다. 표정이 조금 표정이 조금 저기 약간 좀 찌드신 그런 표정이다. 너무 무표정으로 그냥 노룩으로 그냥 나 그냥 약간 좀 진짜 멍청한 게 저거 열 때까지 단 한마디도 서로 안 나눴겠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편한 지점이 어딘지 이들의 입장으로 한번 내가 빙의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진 않아. 나는 이 영상 보고 하나도 불편한 게 없거든. 전후 상황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잠깐의 8초간의 영상에 내가 불편한 지점은 없어. 근데 내가 빙의를 해봤을 때 그녀들로 빙의를 해본다면 표정이나 뭔가 말투에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지. 열렸으니까 나오라 하지. 그럼 뭐 찌그러져 있으랄까요? 징계 안 되나? 왜 반말이지? 약간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그 앰뷸런스에서 과잉 대응한다고 길 안 비켜준다고 나와 이 씨발 새끼들아 가지고 막 그 저 앰뷸런스에서 쌍욕 박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징계 처분 당했다고 그러는데 약간 그 영상 떠오르네. 그거는 못돼 처먹은 거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한테 쌍욕 갈기고 그러면 안 되지. 띠껍긴 한데, 왜 띠껍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니? 나와 얘들아 하면 나오세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나도 알바생 태도 보고 띠껍다고 생각, 니들 알바생 태도 보고 띠껍다고 생각한 적 없음? 그니까 나는 그거 같아. 그니까 분명히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굳이 불편하자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건데, 돈 받고 일하는 그 알바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 그 소방관 자체가 서비스 직은 아니야. 앙키 뭐지? 그럼 앞으로 다 열렸다 싶으면 정장으로 갈아입고 꽃차송이 들고 나오세요. 왕자공주님 해야 돼. 아 그건 너무 같고요. 그건 너무 같고요. 예. 이거는 중립이 필요하다고 봐. 왜냐면 저 8초 동안 나온 것만으로 띠껍다 띠껍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나와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 나와 해가지고 다 나왔어. 아유 고생했다. 2시간 동안 아유 고생했어. 이렇게 애들 머리 쓰다듬어 주셨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요.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를 초등학생의 예의로 뭔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건 또 너무 간 것 같고 하여간에 존나게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참 정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보 포화 과 포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뭐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온 세상에 어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대법관들의 어떤 인정이 필요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살기 참 팍팍합니다. 그죠? 예. 이럴 때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북이를 봐야 돼요. 힐링되거든요. 뻘하게 웃기더라고. 하찮아. 러시아 아가 코트는 뭐야? 와 씨발 존나야 무지게 처먹어야지. 뭐야 누가 나라는 거야? 아니 뭐가 난데? 이게
아니 애가 좀 뻘하게 웃기긴 하네. 어. 와 씨발 존나야 무지게 처먹어야지. 기분. 아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같아. 이랬을 것 같아. 미안한데 나는 어렸을 때 안 뚱뚱했어요. 제 어릴 때 보셔서 알겠지만, 예 완전 말라깽이었어. 왜소한 아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왜소한 아이였어. 아 안 뚱뚱했음. 어 완전 개 말라깽이었지. 나오잖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저 큰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자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방송 쉬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커뮤니티 올라온 것들 다뤘는데 가장 큰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X 예 지금 이제 X고 구 트위터가 공식적으로 포르노를 허용한다고 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뭐 그 팬트리나 뭐 그 온리팬즈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활동하는 이제 범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넓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포르노를 허용해 준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들의 입지가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엑스로 홍보가 많이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알고 써먹으시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수많은 올리팬즈, 팬트리 이용자분들, 예, 서비스 제공해주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X에서 음지 활동하는 음지의 어떤 그 영역이었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편하게 포르노 올려도 뭐라고 않기로 한 거죠. 예.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야. 예, 우리나라 같은 이런 회색지대는 어떡할 거냐는 말이야. 야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성인이 야동 보니까 HTTPS를 막아버린 이 빙신 같은 이 국가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얘기야. 이거 X를 못하게 할까요? 한국의 규제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난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해. 못 막을 것 같아. 뭐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야동을 보시는 그 수단인 그게 VPN을 쓰건 뭐 어떤 우회를 거쳐서 하지만 이 X 같은 경우는 우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어떤 하나의 SNS 매개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야동을 올리는 것 자체를 그라바리 코트 다시 입어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순대만 목캔디님. 이게 이제 야동이 합법화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피사보다도 여기를 더 많이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날수록, 트위터에서 야동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리면, 지금도 이미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X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성인 컨텐츠를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피사에서도 그런 그 피사 그 배우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X에 X로도 활동 범주가 더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X에서는 앞으로 성인 이제 포르노 업로드에 대해서 우리 막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성가족부가 됐건 뭐 이렇게 막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예상을 해보자면 높은 확률로 X는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어떤 이 SNS도 이 야동이라든지 이런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방관보다도 아예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방관이 아니라.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차단될 것 같아요. 예. X를 이제 못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뭐 나는 인스타그램하고 뭐 페이스북 하니까 상관없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뭔가 폐쇄적인 국가의 이미지로 낙인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X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X를 잘 안 쓸 뿐이지 정말 많이 써요. 광범위하게 X는. 예. 인스타그램 제2의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예. 지금도 잘 애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많이 쓰지 않는 이제 뭐 SNS로 보기 때문에 예. 아마 막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한 뭔가 K화되는 X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K화되는 X는 어떤 X일까요? 졸라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예. 이거 뭐야? 사장의 개인 셔틀 하는데 월급 35만원 더 주면 하냐고? 담배 셔틀, 간식 커피, 샌드위치 셔틀, 담배 일주일에 3번, 샌드위치 간식 일주일에 5번. 3-4번 정도는 직원들 것까지 사와야 돼서 양손 본트 가득히 사와야 됨. 이거 하는데 35만원 더 준다고면 할 거냐고? 이거는 너무 개꿀 아닌가요? 예. 너무 개꿀인데? 이걸 왜 논제로 놓은 건지도 이해가 안 감. 이제 이슈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좀 저 뭐 마지막으로 저 뭐 쇼츠나 몇 개 쓱 보고 그러고 끝낼까요? 편의점에 나타난 언더우먼 레전드인데 이거는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 아 근데 갑자기 언더 아니 너무 갑자기 너무 여기서 이제 밑가슴이 너무 과하게 나오시면 예. 이 너무 과하지 않아 이거? 어디야? 우리나라 아닌 거 일본이네. 송소희 근황. 난 진짜 송소희가 누구랑 결혼할지가 제일 궁금해. 진짜 어떻게 보면 참한 이미지 중에 원탑 아닐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크기까지의 그 서사도 너무 완벽해. 우리나라 그 고유의 음악인 그 판소리. 예. 판소리 신동. 어렸을 때부터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데 얼굴 많이 비추고. 그러면서 뭔가 유니크하지. 어리고 거기다 또 얼굴도 너무 정변이라서 너무 이쁘고 이 정도 외모면은 그냥 웬만한 걸그룹 센터 자리까지는 아닐지라도 꽤나 그리고 뭔가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참한 이미지라서
센터까지 아니라 그랬잖아. 웬만한 걸그룹 싸대기 후려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와, 올려치기 아니라 송소희는 그 정도 아닌가? 아니네. 아니야, 좀 너무 좀 좋게 봤던 것 같아. 아니네. 아무튼 저 뭐야. 아무튼 저 저기 그 쇼츠나 몇 개 보고, 예, 그러고 끝냅시다. 올려치기 맞아. 아, 너무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쏟아져 나와.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쁜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매년마다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아. 운전면허 합격 세레머니. 나도 면허 딸 때 생각나네. 네, 면허 썰 들은 얘기했었나요? 예. 네. 아, 씨. 아이고야. 와. 와, 나는 생각할수록 그 감독관이 너무 미웠던 게, 다 끝났어. 나는 어떤 경우, 나는 이 앞에서 나도 여기서 탈락이었거든. 그래서 한번 또 가가지고 그때 땄는데, 유튜브 에디션으로 전 땄어요. 유튜브로 다 알려주더라고. 여러분들 학원 갈 필요 굳이 없습니다. 예. 난 저기 종료 앞에서 뭐 여기서 딱 한 가운데 있었어. 여기 딱 한 가운데. 난 그래가지고 저 뭐야 탈락입니다 이래가지고 시간초가 돼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앞으로 오라고 저 손짓도 안 해주고. 뭐지? 나 된 거 아닌가? 가만히 있었지 일단.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는 탈락입니다 떠버린 거야. 그런 개역가를 당하고 한 번 더 했지. 아무튼 이거는 합격이죠. 합격하고 나서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이 저 운전면허 연습장에서 기물 파손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내야죠. 예. 그것에 대한 배상만 해내면 되는 거고, 저 이거에 대해서는 저 뭐야 면허 불합격 취소는 없어요. 예. 합격은 맞습니다. 근데 합격인데 역대급 레전드 세레머니긴 하네요. 다시 취소 아님?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연락 감기 걸렸어? 연락 감기 걸렸어. 목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랄라 꼬리 병아리 까치 소리 낼 수 있어? 회색 앵무라는 종인데요. 유튜브에서 이 말 잘하는 앵무새 치면은 다 얘네들이 나와. 얘네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제일 많나 봐. 다양하고 제일 똑똑한가 봐. 남자답게 여보세요? 영어로 영어? 이름? 영어. 귀엽게 얘기해볼까? 영어. 이번에 아빠? 아빠? 오빠라고 해봐. 오빠? 잘했어. 박수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이쪽 계열 중에 제일 똑똑한 애인가 봐. 회색 앵무가. 귀엽지. 단점은 조류를 가끔씩은 저렇게 똑똑하면은 진짜 똥도 조그맣게 쌀 거고 뭐 그렇게 막
뭐 배변 패드 강아지 키울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회색 앵무를 한번 키워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저 역시도 했기 때문에 미리 회색 앵무뿐만 아니라 이게 조류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공부를 살짝 해보니까 제가 대리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아보지 마세요. 얘네들은 위장 그 똥 누는 거를 조절할 줄 그 컨트롤이 불가능한 애야. 그래갖고 내가 마려워 하기 그냥 뭔가 똥이 그냥 나와버리는 애들이야. 어? 그렇게 진화된 애들이야. 얘네들은 여러분들. 예. 아, 똥 마려워. 어, 배변 패드에 쌓여.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똥이 생성이 되면 그냥 나와.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됐어. 왜냐면 똥 참을 필요가 없거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온 세상이 화장실이고 온 세상이 그냥 변기통일 텐데. 날아가면서 그냥 마렵다 이런 느낌이 없게 그냥 찍 싸는 거야, 그냥. 날아가면서 그냥 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조절 능력이 없어서 그냥 너무 한없이 귀여워 가지고 막 이렇게 안고 있고 막 이제 내 위에다 올려 놓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있어도 내 옷에 막 똥 싸고 오줌 갈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나는 못 키운다고 생각을 했었고 회색 앵무는 지금 현재 그 저기 키울 수가 없는 종이에요.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키우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 개체수 종 그런 관리에 있어서 그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애라서 지금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키울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뭐 있냐면은 얘네들이 날갯짓하고 그런데 이제 그 떨어지는 비듬 같은 게 있어요. 그 가루 같은 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각질 가루 같은 게 엄청 날린다고 해요. 예. 털도 많이 날리고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니까 예, 맞아요. 파우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쉽게 키우기가 힘든 종이라는 거를 알려드려요.